자, 대박 주식 시리즈 42탄입니다. 42탄.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도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꼭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선사하는 사회환원금 50% 배당.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을 상대로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준비하면서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 세상에 알리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추천드릴 대박 주식 시리즈 42탄 또한 아주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나오죠. 자,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게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입니다. 자그마치 731, 2년 동안에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면서 무한도전이 들어갔습니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입니다. 자, 종합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절대 이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번 수익금으로 사회환원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건, 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불황이 지금 덮치고 있는데요. 이 불황이 쉽게 꺼질 일은 아니다. 자, 다행히 각 나라에서 조금씩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오늘도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하루에 1,000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1주,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정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의 늪을 지금 걷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쉽게 꺼질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세계의 불황이 이제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각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채의 내관을 건드리는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러면 전 세계는 아주 급속한 블랙스완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퍼펙트 스톰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누차 얘기 듣고 있죠. 여러분들은 미래 불안한 시장의 미래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거꾸로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대공황으로 만약에 이어지게 되면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건인데요.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평생 두번 다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한번 겪어보기 힘든 대공황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역으로 이용을 하면 이건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추천을 하고 대박이 터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작정 아무한테나 돈을 지불을 할 수는 없고요. 자, 이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 금융위기가 오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엄청나게 7토막, 8토막 자산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용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자, 한 종목 최하 추천가가 500만 원입니다. 자, 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요. 사회환원금, 자, 금융위기가 터지는 기간 동안에 저희 카페에서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해서, 자, 추천비용 500만 원 플러스 사회환원 배당금 250만 원, 합 75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불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회환원금을 국민기업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우리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국민기업 관성은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인 주주가 돼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노후 대책으로 사회환원금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편안하게 받으시면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만들어진 법인이고 지금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막 태동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99%가 아니라 거의 100%죠. 자,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을 설립을 했던 자관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 차관성인데요. 자, SBS, 이건 동영상입니다. 20년 전에 SBS 전국 CF, 자,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일을 하자라는 이런 운동을 벌인 지가 지금 제가 20년이 됐습니다. 이 칼럼을, 이 본문의 내용하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국민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어떤 기업 이념을 갖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기업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통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죠. 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기 마련입니다. 자산이 일곱 토막씩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년을 하락을 했고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때에 자산이 다섯 토막에서 일곱 토막이 난 이런 종목을 1900개에서 제가 500 종목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2012년도에 500 종목을 다 추천을 했는데요. 자, 2200% 350탄, 335탄, 1660% 4445% 303탄. 이 동영상을, 이게 전부 다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추천한 날짜, 그 다음에 시황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500개를 추천을 했는데 최하 1000%에서부터 5600%까지 전부 다 수익이 터졌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에 대한 실력을 검증을 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자료가 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나? 훗날 국민기업 관성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대공황이 오는 금융위기가 오게 될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이 근거 자료를 만들려고 제가 왼쪽에 파워포인트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무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제가 실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위험 대처를 하셔야 된다. 라는 이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4년 전서부터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는요. 이거는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자,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오늘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라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없습니다. 이 수익 근거 자료, 이런 걸 보시고, 제가 2020년 2월 26일 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계획을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수 있다. 라고 글을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 날이요. 자, 미국 월가 애들이 미국 3대 지수를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현물이라는 건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물을 다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상당수
많은 포지션을 다 수익 실현해버리고 바로 요날 파생시장의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을 했습니다. 그 이 포지션의 엄청난 변화를 보고 제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 글을 쓴 겁니다. 야, 이거 월가 애들이 금융위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위험 대처를 해라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130년 만에 대폭락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을 때 증권TV를 보거나 온갖 언론 뉴스를 봤을 때 내놓으라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사태를 어느 한 명도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일개 카페의 방장이 맨 꼭지점에서 대혼란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글을 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거는요 해외 선물 그 다음에 국내 선물에 완전하게 능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분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보시고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이런 엄청난 분석을 한 사람은 오로지 붉은 태양 차관성이 밖에 없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 42탄을 공개를 할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약 18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거론을 할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금융 이론을 새로 만들어서 이 6년 전서부터 네이버 카페에서 이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잠재자산에 대한 경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 차관성이 올시다. 자,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에서 최고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잠재자산이다. 자, 이런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6년 전서부터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전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되죠. 자, 이 종목은요 잠깐만요. 차트가 네,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지금 현재 얼마인가? 이 기업은요 어려운 뭐 IMF도 겪고 외환위기도 겪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고 이미 모든 그 금융위기를 다 겪으면서도 업태를 잘 이어온 업력이 아주 화려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요 8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사내 현금 흐름이죠. 자, 사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내의 현금 흐름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16,000원이거든요. 16,000원. 자, 16,000원인데 지난주 이제 주가의 흐름이 4,000원서부터 지금 5,200원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을요 한 주당 1,200원에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한 주당 1,200원에 매수 들어가서 2만원에 전부 다 팔았으니까 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 잡아도 한 1,500% 되죠. 자, 1,500%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요 구간에 매수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가 고점인데 이 구간에 전량 매도를 치고 저희 카페에서 뭐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냐.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닥을 잡고 꼭지를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 앞으로 10년 동안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급락할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내리면서 이 종목을 6년 전에 전부 다 매도를 쳤었던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에 포함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제 분석대로 꼭지 목표가에서 저희가 전부 다 수익 실현하면서 1500% 수익을 내고 주가가 지금 6년 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1500%가 수익이 났었던 이 종목이 이제 다시 주가가 지난주 전 저점이 4,500원 가까이 되는데요. 저는 이 종목 여러분들 이제는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아니라면은요, 이 종목은 지금서부터는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16,000원인데 지금 4,000원대니까 4,46 네토막이 난 거잖아요. 자, 평상시 같으면은 지금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약 15% 이상 바닥을 찍고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얼마를 보느냐. 그 전에 저희가 바닥에서 12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자, 12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15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그 수익 근거 자료가 시황 분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제 다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약 1500%의 수익이 날 때까지 작전에 가담을 했었던 자산 운용사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요, 지금도 이 자산 운용사가 주가를 지금 하락 유도를 시키면서 지금도 열심히 매집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데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또 한 번 1500% 2000% 이상 돈을 벌려고 작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 운용사가 이 종목을 지금도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4,000원대에서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매집했을 때는 1200원대였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현재의 잠재자산이 1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자, 1600원까지 떨어지면은 무조건 1000%를 먹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금융위기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경제가 이제 호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그냥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도 지난주에 4,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몇 토막이 났었던 종목인데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1200원에 매수해서 이 종목을 1500%를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보다 몇 배 더 큰 대공황이 오게 되면 지금 4,000원짜리가 네토막밖에 안 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5토막, 7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자, 4,000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 이하로는 무조건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네토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4,000원짜리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 자, 내 원금 빼고 나면 3토막이 빠지는 건데 자, 4,000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1,000원 이하로 보게 되면 자, 우리 그냥 3토막밖에 안 난다. 4,000원짜리가 1,000원 내려가면 3토막이잖아요. 자, 이 엄청난 금융 위기가 오는데 3토막밖에 안 난다. 저는 현재가에서도 많게는 10토막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토막이 나게 되면 자, 1,000원에서 그냥 반토막만 더 놔도 500원이에요. 500원. 한 주당 500원. 담배 한 갑이 지금 4,500원인데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 500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자, 500원 잡고요. 자, 1,000원으로 잡아도 잠재자산이 16,000원대이기 때문에
약 1000%의 수익이 1000%가 넘는 거죠. 1000%의 수익이 넘게 나는데 금융위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면은요, 이 종목은 현재가에서도 최하 1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반토막만 더 나면은요,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쉽게 계산해서 500원까지 빠졌다라고 칩시다. 저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봅니다. 자, 1000원 이하, 500원. 정말 하늘의 운이 닿아서 500원까지 떨어진다면, 자, 500원짜리가 1000%면 5000원. 자, 2000%면 얼마입니까? 만 원. 자, 3000%면 15000원.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요, 1000원 이하로만 떨어져서 만에 하나, 정말 대공황이 와서 500원대 근접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3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따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먹고 들어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3000%가 넘는다. 자, 그러면 500원까지는 너무하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전에도 저희가 매수한 금액이 120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1200원인데 1000원까지만 떨어져도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무조건 1600%는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상이 도와주고 하늘이 좋아져서 1000원에서 반토막만 더 나면 이 종목은 무조건 3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렸을 때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올 겁니다. 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요. 매수를 해놓고 한 종목, 저는 이 종목의 추천가를 얼마로 잡냐면요. 지금 2천만 원을 잡을 겁니다. 자,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지불한다라고 해도 이 2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2천만 원에 제가 사회환원금을 1천만 원을 얹어서 3천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3천만 원을 매달 분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회사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은 저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프로젝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해서 이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은 추천을 받으시고요. 그냥 다음 주에 추천을 받으시면 현재가가 대충 4,000원대니까 4,000원에 한 주만 사십시오. 그래봐야 담뱃값 뭐 담뱃값도 안 돼요. 자, 한주 사셔서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와서 이 종목이 4,000원을 깨고 3,000원, 2,000원, 1,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니까. 그걸 눈으로 매일 한주 사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희망 회로를, 행복 회로를 열심히 돌릴 겁니까? 야, 이거 붉은 태양 차관생이 분석이 정확하구나. 이 종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야, 이거 무조건 1,500%는 먹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이런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딱한 주라도 사셔서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지켜보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 구간은 옵니다. 기술적 반동 구간은 오지만 절대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대두가 되는 시기에 전저점 4,0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1억을 베팅을 했으면 1억 5천원 버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대로 하늘의 운이 돼서 1,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무조건 깰 수밖에 없어요. 현재가가 4,000원인데 금융위기가 오는데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세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무조건 현재가에서도 7토막, 8토막은 날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원 이하, 700원, 800원, 600원, 500원 여기에서 금액이 형성이 될 텐데 이 작전 세력들이 그걸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산운용사가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왜? 또 한번 작전을 펴야 되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제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의 재산이 1억을 투자를 해서 3000%를 먹어서 30억을 벌게 된다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때 가서 이 국민기업의 대주주가 되시는 분들을 제가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제 주변에 저로 인해 가지고 돈을 수많이 벌어본 사람들을 제가 옆에 양쪽 좌우에 동지로 끼고,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국민기업 관성을 움직이는 그런 주춧돌이 되실 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회부 환원금을 배당하고 있다. 자, 저로 인해서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사회 환원 배당주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뒤집어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